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닭칼국수인데 쉽고 특이한 닭칼국수 하나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국물냉과하고 국물냉과하고 확 달라집니다. 요 칼국수의 매력은 이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여름 화끈하게. 오늘은 닭칼국수인데 쉽게 하는 닭칼국수라고 해야 되나? 쉽고 특이한 닭칼국수 하나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보통 닭칼국수는 닭을 삶아서 찢어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하기 쉽진 않습니다. 쉽게 하기 쉽지 않다. 어렵죠. 근데 오늘은 닭칼국수 1인분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아니 2인분? 1인분 좀 그렇잖아요. 2인분. 2인분도 쉽진 않습니다. 닭칼국수 2인분 하려면 요만한 닭, 그 연계백숙에 쓰는 고닭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살도 없고 국물도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재료는 마트에 가시면 닭볶음탕용 닭을 사오시는데 다 쓸 필요 없어요. 2인분인데 못 알아. 만약에 2인분이라 한 4인분 하실 거면 닭 한 마리 다 쓰시면 되고 2인분이면 반이나 3분의 1 정도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왜냐면 남겨갖고 다른 거에 쓰시면 되잖아요. 두고두고 쓰시면 되고 만약에 혼자나 두 분이 사신다 그러면 반 나눠서 반은 얼려놓으셔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반은 닭볶음탕 쓰시면 되고 왜냐면 저희 뭐 댓글 남겨주신 분들 보면은 양 조그만 것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닭을 일단은 반만, 반도 필요 없다. 한 3분의 1? 이 정도만 갖고 3분의 1 정도 되죠. 만약에 식구 많으면 한 마리 다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오늘 감량을 대충 해드릴 거니까 어렵지 않아요. 잘 보시고 식구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국수도 요 하나가 보통 1인분인데 하나면 2인분 나눠 먹게 돼요. 하나나 하나 반 정도 쓸게요. 들어갈 재료는 양파, 청양고추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대파, 버섯은 없어도 돼요. 근데 있으면 좋고 감자 좀 넣는 게 낫지. 칼국수니까 그 칼국수 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다진 마늘, 그 다음에 소금, 맛소금 있으면 좋아요. 맛소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건 액젓인데 액젓 없으면 국간장 쓰시면 되고 후춧가루, 식용유 좀 있으면 돼요. 일단은 아시죠? 닭고기를 먼저 씻어줘야 되는 거. 씻어줄 때 조각 딱 보시면 이 등 쪽에 있는 내장 빼서 정리. 지저분한 거 정리. 닭볶음탕 할 때 알려드렸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데쳐 쓰라고. 그쵸? 근데 여기는 데칠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일부러 요걸 쓰는 거는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게 없으면 냄비 쓰시지 말고 후라이팬 쓰세요. 후라이팬을 써야 되는 이유는 좀 이따 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작은 게 없으니까 이거 써야 되나? 네. 그냥 이거 쓸게요. 자, 물기 뺀 닭을 그냥 올리세요. 어디가? 껍데기가 밑으로 가게. 그리고 여기에다 식용유를 한 숟갈 정도? 닭고기에서 기름을 빼줘야 되거든요. 그 기름이 맛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중물처럼 살짝 식용유 한 숟갈을 살짝 둘러줘요. 식객에서 닭고기를 구워주는 거예요. 불은 좀 줄여주시고 아주 약하게. 그 사이에 우리는 재료를 손질해야죠. 감자는 하나는 많겠다. 두 사람이니까, 그렇죠? 반 개 정도. 반 개만 쓸게요. 반 개. 감자 좋아하시면 하나 다 써도 되고, 이거는 뭐 적당히. 버섯 하나 써도 되고. 양파? 파. 감자는 채 썰어도 되고, 뭐 둥글둥글하게 썰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채 썰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칼국수랑 같이 집히라고. 채 썰어줄게요. 저는 양파도 채 썰어줄게요. 그럼 버섯도 채 썰어야겠네. 그렇죠? 야, 채소가 굉장히 많네. 이러면 다음날 변을 잘 보죠. 빡! 파는 송송. 근데 여기서 고민하는 게 파를 조금 넣고 양념장을 만들어서 넣을 거냐 말 거냐. 그렇죠? 양념장 좀 만들까요? 그래도 명색이 그렇지, 칼국수니까. 아주 냄새 좋아. 아주 그럴싸합니다. 그러면 양념장을 좀 만들어 줄게요. 양념장 만들 때 뭐 필요하죠? 간마늘에다가 간장하고 청양고추하고 파. 그렇죠? 파송송.
파 좀 넣고 청양고추 국물을 만약에 간장 넣는 게 싫어하시는 분은 청양고추를 썰어서 이따 끓일 때 같이 마지막에 넣으시면 돼요. 근데 칼국수에 양념간장 푸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청양고추를 그대로 잘게 잘게 썰어서 양념간장에다 버무리는 게 낫지. 사실 칼국수 간 맞추기 힘드시면 이렇게 양념간장 만들어 놓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다가 간마늘. 간장 어떻게 만들려고 그랬죠? 양념간장 할 때는 채소를 먼저 넣고 살짝 잠기지 않을 정도로 차박차박 정도 이렇게. 그 다음에 고춧가루 단맛 좋아하면 설탕 조금 넣으시고 맛에 자신이 없으면 여기에 미원 좀 넣으시면 돼요. 참기름 조금 넣어주셔도 되고. 양념간장 쉬워요. 참기름 살짝. 너무 많이 넣으실 필요 없어요. 그럼 양념간장 완성. 이거 있으면 천하무적이지.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파는 좀 큼직큼직하게 썰은 거지. 이렇게 준비 다 됐어요. 자, 닭이 잘 구워지고 있죠. 여기서 만약에 나는 좀 이렇게 큰 닭고기보다는 그 한 입 한 입 먹는 게 좋아 그러면 요 뼈 있는 쪽은 발라먹기 좋으니까 놔두고 이런 살코기 덩어리 있는 건 좀 잘라주는 것도 괜찮아. 이런 건 살코기는 이렇게. 이것도 살코기니까 살코기 잘라주세요. 이게 웃기는 게요. 삶아서 국물 낸 거하고 구워서 국물 낸 거하고 확 달라집니다. 다리살도 칼집 한번 내주고 발라먹기 좋게 국물 잘 나게 이렇게. 이런 마음이 약간 바뀌어요. 그냥 닭 소금 뿌려서 구워 먹을까? 네. 다른 부위는 괜찮아요. 껍데기 있는 부분이 노릇노릇해지는데 신경을 많이 쓰시면 돼요. 그 부분이 이 국물을 많이 잡아갑니다. 껍데기가 노릇노릇해서 닭고기 기름이 좀 나와야 돼요. 좀 센 불로 이제 이래놓고 2인분이죠. 우리 2인분. 2인분이면 라면으로 할 때 백 받아보시면 아셨죠? 이 컵으로 3개가 라면 하나잖아요. 그럼 2인분이면 물 6컵이겠네, 라면은. 근데 라면보다는 국물을 더 잡아야죠. 왜냐면 여기 저 건더기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러면 7컵이나 8컵 잡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살짝 물었죠? 이 상태에서 물을 부어서 지금부터 끓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보통 라면 끓이는 것보다 2컵 더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가 중요하냐면 간이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일단 닭고기 간이 좀 들어가야 되니까 밑간을 하는데 소금하고 여기에 살짝 포인트는 뭐냐면 만약에 집에 있으면 액젓을 넣으세요. 액젓을 넣으면 되게 특이한 맛이 나요. 그래서 액젓을 하나, 둘, 셋. 아무거나 멸치 액젓, 까나리 액젓, 참치 액젓 다 괜찮고 우리 바다 건너 계신 분들은 피쉬 소스 있죠. 차이나 마트나 아니면 저 그 베트남 마트 가면 예, 그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태국식도 괜찮고 그건 좀 이 한국식 액젓보다는 좀 심심해요.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소금 대략 아직 간은 안 봤지만 반 숟갈 정도만. 짜면 물 더 넣으면 돼요. 끓어오르면 간 볼게요. 근데 여기서 간이 딱 맞으면 안 되죠. 왜냐면 우리 양념장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해서 끓이면 집에서 되게 손쉬운 닭칼국수 만들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집에서 닭을 삶아서 다 뜯어내고 막 닭곰탕 할 때처럼 다 해야 되는데 아, 그럴싸해요. 아까 한번 구워놓은 거기 때문에 닭고기 살짝 끓어오르기만 해도 익었어요. 자, 이제는 준비됐던 재료 중에 양파하고 감자하고 넣으시면 돼요. 양파, 감자, 버섯. 냄새는 액젓 넣어갖고 약간 동남아 필이 나요. 그 다음에 국수 준비. 칼국수 하나만 넣어볼까요? 두 개 넣어볼게요. 우리 제작진 애들도 있으니까. 두 개 넣으면 국물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일단 두 개 넣어볼게요. 두 개가 양이 라면보다 훨씬 많아요. 잘 풀어주시고. 이거 그냥 넣으면 저 국물 완전 떡 됩니다. 이 안에 이 붙어있는 게 다 전분이라 떡져버려요. 잘 이렇게 붙어있는 거 일단 먼저 손으로 잘 떼어주시고
자, 물로 전분을 한번 씻어줘요. 그다음에 가지고 가서 살짝 여기서 막 휘저으면 부러져요? 끊어져요? 살짝 탄력 생기기 전까지 살짝만 풀어주세요. 막 휘저으면 안 돼요. 면이 푹 익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돼요. 마무리로 마늘 조금하고 파 넣어주시면 끝납니다. 혹시 모르니까 물이 좀 모자랐으니까 물 한 컵만 더 넣을게요. 아까 원래 면을 하나 반만 넣을 예정이었는데 하나 두 개를 넣어버렸으니까 두 그릇 충분히 넘게 나오겠죠. 라면보다 칼국수는 좀 오래 끓여야 됩니다. 자, 상을 차려야죠. 준비하고 칼국수는 특이한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분수는 늘고 물은 모자르고 그렇죠? 계속 물을 빨아들이니까 양은 점점 늘고 명백한 3인분이 됐어요. 물 한 컵 더 넣어야겠는데 합이 10컵 들어가는데 이게 면이 끓으면서 면이 더 불었어요. 이제 거의 완벽해. 마지막 간. 근데 어차피 우리에겐 간장이 있으니까 맛은 전혀 문제없어요. 슴슴하니 좋아요. 국물 제대로 흐르라고. 자, 마무리로 파. 그다음 마늘. 닭고기하고는 마늘 잘 맞죠? 3인분 넘게 나오겠는데. 자, 마무리로 후춧가루 딱 뿌려서 심하게 드시는 분은 그냥 드셔도 좋겠네. 하지만 저는 어떻게 만든 양념간장인데, 그렇죠? 딱. 아우, 역시 칼국수는 양념간장이지. 칼국수는 청양고추가 들어간 양념간장이 있어야 돼. 이거 여기다가 양념간장에다 식초를 이렇게 드시고. 많이 넣으세요, 식초, 생각보다. 요 칼국수의 매력은 이거예요. 엄청나요, 이거. 요게 된다는 거. 더위가 싹 날라가요. 거짓말, 더워요. 아우 더워. 아우 땀나. 이게 뭐 더울 때 왜 이렇게 더운 걸 먹으라고 그랬지? 이 조상님들은 왜 그랬지? 더울 때 이렇게 왜 더운 걸 먹으라고. 아마도 더울 때 더운 걸 먹으면 안 먹을 때는 시원하다고 느껴지지. 이상한 거지. 먹을 땐 더운데 먹다 잠깐 멈추면 시원해요. 근데 계속 땡겨요. 국물 진짜 진해요. 무엇보다 이게 매력이에요, 이거. 건더기를 내가 건져서 이렇게 양념간장 만든 거에다 식초 타서 먹을 수 있다는 거. 이제 중복인데 드시고 거뜬하게 이제 시작입니다. 여름 화끈하게.